이어서 이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글로벌리하게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고민도 좀 깊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부분 경기 침체 시각도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늦춰야 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예.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우실 것 같다. 아. 올해 올리시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어쩌면 상반기 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사실은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보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아, 말씀하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은행에서는 기회만 된다면 여건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과의 정책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뭐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수도 있겠고, 금리를 필요한 때 올려놓아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을 감내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 회복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 시기도 상당히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